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데일리 퀘스트를 먼저 좀 펴주세요. 데일리 퀘스트. 오케이, 잠깐만, 이거 못 받은 사람. 3. 아, 우석인 거구나. 오케이.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 날에 단어 클리닉 했던 거 기억나? 네. 단어 클리닉 다 외우고 있으세요? 네. 목요일 날에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새로 왔으니까. 인도 혹시 이거 받은 거 있죠? 네. 외워오셔야 됩니다. 외워오셔야 돼요, 단어 클리닉.
받았대. 어? 여 못 받았어? 어우씨, 여는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하고 여기 이거 배우면 돼요. 알았지? 족구가 제로 그다음에 아무리 과로 과로 개빡치는 우리 영어 어퍼 꼼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하면 괜찮아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명관을 수식할 수 있는 모양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주어라고 써놨긴 했지만 그냥 명사가 쓸게요. 선생님은 통일나. 자, 첫 번째로 이거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고. 알았지? 외우셔야 돼. 귀찮아도 주어나, 자, 명사 다음에 형, 용사 두가 나오는 겁니다. 형사 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할 때 얘가 아 이렇게 묶여서 수일치를 얘에 맞춰야 되잖아. 맞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요, 자, 명사가 나오는데 주어는 결국 명사니까. 근데 내가 명사를 쓰는 이유는요, 결국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좀 더 편하게 하시라고요. 알았죠? 주어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우리 스위치는 어디다 맞춰야 된다? 여기 있는 얘한테 맞춰야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V-I-N-G가 보입니다. V-I-N-G가 보이고 쭉 간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이때도 이 V-I-N-G는 선생님이 문법 용어로 뭐라고 썼죠? 문법 용어로 뭡니까? 그렇지, 현재 분사죠. 동명사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분사예요. 또 얘네들 스위치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명사 다음에 VED, 그 다음에 동사.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갖고 와서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 하는 게 거의 얘네들 많아요. 자, VED인데요. 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뒤에 동사가 있는 점도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자칫 잘못하면 과거 동사도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VED가 보이면 뒤에 또 동사가 있나 없나 일단은 그거 먼저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에 익숙해지면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그걸로도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로서 얘랑 얘랑 스위치를 맞추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됐. 그냥 관계사라 할게요. 됐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한마디로 관계 대명사. 주어가 있으면 목적격이겠죠.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어 다음에 중간에 커마나 이런 게 있어서 삽입어가 들어가서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또 문제를 낸다고 했고요. 못하는 사람 다 적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사 다음에 전치사 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왔을 때 얘네들의 스위치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다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다음 문장 구문을 순서하고 앞에서부터 해석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저부터 한번 봅시다. 자, Farmer's knowledg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농부의 지식인데요. 자, 어떤 지식입니까? About farming tools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about부터 farming tools 이렇게 나와있는 게 지금 얘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AM이랑 여러분들이 ADM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AM은요, Adjective Modifier의 약자로서 선생님 잘한 거 많아 봐요. 그게 뭔데요? 결국에 얘는 뭐 하는 겁니까? 형용사 두나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알았지? 헷갈리지 마라. 다시 한번, 앞에는 명사나 이런 애들이 있어서 좀 긴 애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꾸며주는 게 AM이에요. 자, 정의 내려줬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M은 뭐냐면요, 얘는요 부사 부나 부사 저를 ADM이라고 합니다.
adverb modifier 이란 겁니다. 여기까지 뭔가지 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볼게요. Farmer's knowledge가 나와있어요. Farmer's knowledge는 여러분, knowledge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명사예요, 아니야? 명사 미간이니까. 네, 자, 한 명 시켜야겠다. 자, 그러면 나랑 너도 맞았지? 가은이가 아닌 연우야. 어, 뭐야? 품사 뭐야? 저기요. 품사 뭡니까? 그렇지, 명사잖아. 자, 명사죠. 자, 뭐에 대한? 농기구에 대한, 자, 농기구에 대한 농부의 그 지식이요. 지식이. 지금 꾸며주니까 AM이야, AM이야. AM이죠.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았죠? 자, 이 지식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보통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장난을 치신다고요. 앞에가 복수네요. 그럼 정답이 뭐가 돼요? 정답이 뭐가 돼? 메이스가 된다 했죠. 뒤집어서 나온다 했죠. 기억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따가로 풀라 했어? 말라 했어? 어, 그렇게 풀지만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뭘 보고 따져야 되냐? 진짜 주어가 누구지? 얘가 주어구나. 그래서 makes를 찍어야 됩니다. 지식이란 거 셀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akes their work easi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재석아, 이, 여기서 이 make는요, 여체형식입니까? 오형식. 어? 오형식. 오, 그렇지. 오형식이잖아. 자, 오형식 분가라서 목적어, 목적어, 보호적. 자, 좋습니다. 자,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됐고요. 자, 혹시나 못 적은 사람들 열심히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 여기에 있는 지금 그 형용사 2가 얘를 꾸며주니까 얘가 주어니까 정답이 makes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The main purpose of food novels. 이렇게 하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얘를 또 꾸며주고 있어요. A, M입니다. 근데 또, 어디에 있는, 자, 식품에 있는 애에서 또 얘가 얘를 꾸며준 거니까 AM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어는 the main purpose. 얘가 주어입니다. 맞죠? 얘가 주어예요. 어, 식료품에 있는 식료 성분표의 그 주어 목적은요. 그 목적이 주어가 되니까 is랑 are 중에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3인칭 단수니까 정답은 is를 찍어야겠어요. 이렇게 봤었어야 됩니다. is to inform to 전체 전체는요 맞아요 전체는 보호입니다 보호기 때문에 전체가 c라 보셔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또 그냥 뜯어놨어요 보이기 다시 당신한테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나와 있어요 you are purchasing은요 얘가 얘를 꾸며주는 a n이고요 당신 산 음식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안 써줬네요. 지금 여기서는 또 이렇게 뜨나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보통 예를 보면 사형식이라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형식이라는 얘기는요. 사형식은 보통 주다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주다동사.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가봅시다. 자, 우리 3번은요. 자, some pipes used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used, p가 나오면은,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뒤에 또 동사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근데 지금 뒤에 또 동사가 있네? 그러면은 얘는요, 동사가 아니라 분사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 구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파이프인데 어디에 있는 파이프? To transport oil in the water. 심해에서 오일을 운송하기 위한 자 몇몇 파이프들은요. 사용되는 파이프들은 이 얘기죠. In the water는 굳이 따지면 AM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전체 단은요. AM이겠죠. 그리고 얘가 주어겠죠. 자, 얘가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 In danger of bursting 이렇게 나왔어요. 뭐할 위험에 있어요? 터질 위험에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는요, 부사입니다. A, D, M. 그러면 여기서 is나 are냐 정답인데, 여기는 pipes가 주어니까 정답은 are 되겠죠. are 정답이 됩니다. 이게 AM인지 ADM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되게 쉽게 보면, I am here 할 때, 여기에 라는 부사죠. 부사죠. 얘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단지 단어만 길어진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같이 봅시다. 4번. In warm environment. 자, 따뜻한 환경에서 바라고 바라고 얘는 첫 번째로 AD, M이겠죠. Closest. 자, 오신 대어 대, 신원 대어 대 다음에 뒤에 주어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요. That have a special capacity라고 나와 있어요. 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옷들은요. 그리고 이 전체는 AM이겠죠. 이 옷이 주어가 되고요. Is냐 어리냐? 그러면 close가 주어니까 당연히 정답은 어리 되겠죠. 네, 오 도움이 됩니다. 자, 뭐에서 in dispelling heat from the body 이렇게 하세요. Dispelling, 자, dispelling 이렇게 나오면 얘는요 열을 발산해 주는 겁니다. 자, 열을 지금 몸에서 발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동사 그리고 보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D. 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좋아요. 자, 차근차근씩 하나씩 해보자고. 그 다음, 자, 마지막 5번이네요. Happiness. 자,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자, 나에게 행복이란요. 나에게 행복이란.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주어고 얘가 꾸며주는 AM입니다. Is having a co-work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Is having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지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얘는요 이 전체가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까 혹은 비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니 동명사죠. 그렇죠. 동명사죠. 그러면 뭐가 동사입니까? is가 동사겠죠. 자, is having 가지는 것이래요. 자, 보호합니다. 오, 미안. 내가 거기다가 왜 그냥 동사라고 주셔야지. 미안해요. 수정해주세요. 동사고요. 이 전체다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전체다가 보호입니다. 전체가 보호예요. 자, 나 회사 가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자, 가지는 것인데요. 뭘 가져요? A co-worker. 자, 누구를 가집니까? 동료를 가지는 거래요. 어떤 동료예요? 후부터 friend까지 걸어가고 걸어가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AM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를 하는 건데요. 어떤 동료입니까? 자, co-worker 한 명이네요. 그럼 become입니까? becomes니까? 한 명이니까? 자, becomes a good friend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수일치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데이비 테스트는 다 이제 집어넣으시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준 그 유인문을 한번 펴볼게요. 지금 선생님 기억상에 지난번에 도치구문 설명하다가 갑자기 수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네, 도치구문 설명하다가 말았었죠. 자, 우리 도치구문은 그 페이지로는 어퍼컷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32페이지입니다. 어퍼컷은 32페이지 펴주시고요. 도치구문. 우리 도치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어 동사가 뒤집어졌다 해서 도치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건 도치 맞아요.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져 있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뒤집어진다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왜 뒤집어집니까? 심심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뒤집어진다 했니? 왜 뒤집어질까? 왜 도치?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도치에 대해서 지금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거기 정리해놨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있어 없어? 그것도 뗄 수 없다.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부터 아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부터 아닌데요. 자 이게 지금 뭘 소리하는 거냐?
나타내는 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게 부사구의 조치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부사구 조치가 지금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부사구 다음에 동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을 때요. 자, Mr. Cook, 쿠시가 died, 뒤졌어요. Yesterday, 어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yesterday가 부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쿠시가 죽은 거랑요. 쿠시가 죽은 거랑 어제랑 여러분 같이 있는 녀석이에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얘랑 얘랑 지금 정보가 얘 없어도 말이 되니 안 되니? 되죠? 얘 없어도 말이 되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 yesterday는 얘랑 어떻게 보면 또 따로 노는 녀석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해되지?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녀석 볼게요. 좀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 자 Mr. Ku is in the room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씨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지금 방 안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이렇게 얘네가 나가서 보시면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씨가 있다! 이렇게 뛰어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 돼요? 얘 혼자서 말 되니? 말 잘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여기에는 이 이슬은 누구랑 붙어다니는 녀석이에요? In the room이랑 뗄래야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네들이 같이 붙어다니는 녀석입니다. 이 ADM이랑요 얘랑은 붙어다녀요. 나중에 여러분 뭐 수식어 쪽 어쩌고 저쩌고 배울 건데 여튼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느껴지겠죠. 맞죠? 그래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게 만약에 여기서 yesterday 먼저 볼게요. yesterday가 맨 앞으로 나가면은 yesterday 어제 Mr. Cook, 그 씨가 died, 죽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얘는 도치가 될까 안 될까? 도치가 돼 안 돼? 도치가 안 돼요. 왜? 따로 노는 녀석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데서 볼게요. 밑에 있는 데서 볼게. In the room이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 In the room, 그 다음에 Mr. Cook is를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얘랑 얘랑은 같이 붙어다니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얘가 야 앞으로 튀어나갔으면 얘도 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room is Mr. Coo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생긴 게 지금 붙어다니는 이렇게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동사랑 주어가 어떻게 돼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Several coins were inside the pocket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시간선생님이 10초를 줄게요. 근데 얘는 어디 갔어 갑자기? 10초. 자 밑에 거 한번 도치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됐다. 10, 9, 8, 7 3, 3, 2, 1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적는 거는 여러분 얘네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적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적자 생존 자 적어주세요 열심히. 그래서 several coins 자 몇 개 coin이 were inside the pocke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가 뭡니까 부사구죠. 얘가 부사구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오면은요 inside the pocket 주머니 속에 were 있어 뭐가 있니 several coins 이렇게 된다. 오케이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붙어다니는 말이니까 서로 따라 나간 것 뿐인 겁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니? 따라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장소나 방향에 대한 전치사구가 있는 녀석에서 뒤집어지는 걸 방금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도치가 되는 걸 배웠는데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은 부정어 도치라고 합니다. 자 부정어 도치인데 우리 부정어 도치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조금 적게 있는데 왜 자꾸 왜 인접으로 좀 가는 거지? 이해가 되네. 자, 지워도 되지? 자, 부정어 수치인데 여기는 조금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부정어 수치인데 자, 부정어에 대한 부정어구들이 먼저 나오고요. 부정어구들이 나오고 얘네들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요,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는요,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have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PP 형태, 한마디로 VED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냐면은 you 다음에 aren't라고 여러분 쓰죠. aren't라고 쓰죠. 선생님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 그치. aren't, not은요, 얘네들은 붙어다 니는 말이네. 맞죠? aren't이랑 not은 붙어다니 안 붙어다냐? 붙어다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여기에는 얼도 같이 튀어나와서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혹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쌤?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인데, 자, 우리 부정어구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 부정어구들은 여기에 있는 이 동사들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펜이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펜을 계속 움직여주세요. 대표적으로 little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ldom, hardly, seldom, hardly, seldom, hardly, 그 다음에 scarcely, 그 다음에 never, not only, 그다음에 nowhere, 그다음에 있는 녀석이 뭐 only then 이런 애들은 여러분 그 약간 부분주장이라고 해서 부분에만 강조하는 건데 얘도 그냥 동사랑 같이 붙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no sooner. 이렇게까지 좀 적어주세요. 또 이런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저렇게 아, 어순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순들이 뒤집어지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 얘를 주어로 잘 보시고 스위치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알았죠? 앞에 있는 부정어구 얘를 보고 아이 신나다 얘가 주어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날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니?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그냥 문법 문제 뭐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뭐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다 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은 정확하게 안 돼요. 위험한 게 있으면 해석도 정확하게 위험한 게 있는 거예요. 문법은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한번 돌아가세요. 책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책으로는 여러분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를 전부 다 펼쳐주세요. 자, 32페이지. 자, 동사고 동사 주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도나 장소, 방향 등이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동사 형태는 그대로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지울게요. 다 적었죠? 네. 다 적었지? 좋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 주어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in부터, mine까지, in부터 mine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다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사구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그치, 제사가? 그치? 자, 부사구예요.
부사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 보고 어? 마이입니까? 워드가 정답이냐 맞지? 그렇지 아니죠. 누가 좋아 얘들아? 누가 좋아요? 얘가 좋아져. 얘가 좋아져. 어? 자 Two sweet little boys. 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was가 정답이야? were 정답이야? were.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건 도치도 많이 바꿔요. 도치인데 자 In the backseat of the car next to mine. 내 차 옆에 있는 나의 차 옆에 있는 그 차 뒷좌석에 있어 누가? 두 명의 조그만 귀여운 소년들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해석도 다 연관이 돼요. 그 모의고사도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절대 누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그러면 우리 밑에 두 개의 문제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쉽게 봐야죠. 자, 오케이. 여러분 한 2초만이면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거는요. 자, 용성이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레이저. 왜? 자, 잘하셨습니다. 누가 좋아요, 용성아? Some great Korean restaurants. 그렇죠, 얘가 좋아. 잘하셨습니다. 얘가 좋아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요. A, D, M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저 병원 근처에, 저 병원 근처에 있어! 뭐가 있니? Some great Korean restaurant. 자, 굉장히 좋은 한국의 레스토랑들이 있어 해서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어를 찍으셔야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니?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가은이가 한번 2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맞아야 틀려요? 어째, 왜 틀렸어? 어, 왜 틀렸어? 왜 틀리니? W-H-Y, why? 왜 틀렸어? 왜? 네. 오케이, 연우야 어떻게 생각해? 아, 틀린 거 같아? 아, 끄덕끄덕이야? 끄덕끄덕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찬이야 얘기해봐. 저요? 어. 맞는데. 오, 왜 맞아요? 랜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얘는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는 거는 너무 쪽팔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지. 여기서 보시면, 맨, 얘가 좋습니다. 얘가 좋아요. Wearing부터 head까지 걸어고 걸어놓고 이 전체가 뭐하고 있니? 맨을 꾸며주는 AM입니다. 맞죠? AM이에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그 남자가 센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Behind the two women. 여자들 두 여자 뒤에 서 있다 이 얘기죠. 도치 왜 쓰는 거라고? 얘 강도예요. 저기 두 여자 뒤에 서 있어 한 남자가요. 그래서 쓰는 게 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도치구나 해석을 할 때 얘가 주어를 잡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전혀 틀린 일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부정문구. 부정문구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는데 강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도치란 녀석은요. 강조를 위해서 쓰는 게 도치라고 했어요. 강조를 위해서 쓰는 게 도치예요. 강조를 위해서 부정문구가 포함된 어구가 문장 앞에 놓이면은요. 주어 동사와 도치가 일어난다. 왜? 원래 얘네들은 보통 하는 세트 메뉴라고. 콜라면은 햄버거, 피자면은 콜라. 자, 여튼 여튼 자. 자, 그래서 no long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no longer is냐 어리냐. 뭘 보고 따지지? 앞에 있는 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녀석을 보고 따지라고. 뒤에 있는 녀석에서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야? 그렇지. Self-driving cars. 자, 얘가 좋아져. 자, 얘가 좋으니까 I 신현대 명사기 S가 있네. 단순히 복수니. 복수죠. 복수니까 정답 뭡니까? 어리겠죠.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요. 자, 네, 자체 주유를 뭐라 해야 할까?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스스로 이렇게 운전한 차죠. 맞죠? 이 자율주행차가요. 더 이상, 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뭘로 여겨지지가 않니? Science fiction. 과학 공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정어구들.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요. 저렇게 동사랑 주어가 뒤집어진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1, 2, 3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한번 구문을 뜯어보세요. 첫 번째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얘들아. 해석이. 오케이, 지금 다 푸신 거 같으니까 그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not until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 위에 살짝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살짝 잠깐 올라가 보시면 뭐뭐 해서야 비로소라 나와있지, 맞지? 뭐뭐 해서야 비로소인데요. 지금 일단 그거를 넣어서 볼게요. 198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PC가 introduce. introduce 하면 여러분 PC가 안녕한 PC인데 소개하거나 이렇게 얘기 아니라 도입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PC가 도입이 되어졌대. 누구한테요? To the public. 자, 그렇죠. 대중들한테 도입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The PC. 그렇죠. The PC가 주어니까 PC라는 얘네들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무엇이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not until 뭐뭐 해서야 비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비로소라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냥 가볼게요. 난 아니죠. 1980년대까지는 아니었대요. 뭐가요? PC가 대중들한테 도입된 게. 그러면 여러분 1980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언제 도입이 된 거예요? 80년대. 80년대 도입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이 꼬일까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얘를 기억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기억하는 게 베스트인데 여러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지? 손 빨고 있지 말고요. 하나씩 뜯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not A, but B 이거 있잖아요. 많이 알아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A만 있는 게 아니라 B도 있어요. 원래 있듯이. 자, 오케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어 난 until 때문에 주어 동사가 뒤집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little이라는 동사, 부정어가 보이네요. 부정어가 보이니까 우리 주어는 누구로 따지면 되죠? Someone's appearance. 얘가 주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appearance니까 does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문형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선생님이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외견이요 거의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리르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예요. 자, 거의 말해주지 않죠. 자, 우리들한테 뭘 말해주지 않아요? About his or her character.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거의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언니 데이 보이네요. 자, 언니 데이 올바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언니 댄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언니 댄은요 그냥 해석할 때 그제서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니가 들어가면 제가 부분 부정이라 했어요. 그제서야 그 메시지들이요 파워들이 영구적으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From the database. 그 데이터베이스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요 이 여기서 주어는 누구죠? 안 되겠다. 자, 도현이, 고원도현. 네.
누가 좋니? 나 메세지. 그렇죠. 넌 메세지스가 좋아져. 그랬다면 뭐가 필요했어? 이스가 우리. 그렇죠. 이스를 얼로 바꿔야 되죠. 자, 그제서야 오직 그때서야 돼가지고 영구적으로 제거가 될 때 그 메시지 영구로 제거됐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썸퍼하게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또 수업을 진행할게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없으면 잠시만 쉬세요. 실망해? 네? 아니 실망하지 마세요. 이해를 잘 되겠어? 네. 좀 귀찮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얘들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선생님이 준 유급 유인물 한번 해볼게요. 유인물 자 우리 부전화 소치에서 지금 했었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좀 자세히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파볼게요. 자 그러면은 He has never experienced such care from others. 이렇게 하죠. 그는요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케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럼 난 여기서 난 지금 부정어 동치를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서 부정어가 누구예요? 네버리죠. 네버리죠. 바꿔보세요. 부정어 동치로.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바꿔보세요. 밑에 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 줄 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던 얘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계속 연습이나 이런 거를 계속 줄 겁니다. 자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우리 쿨가이 자 재석아 첫 번째 좋은 건 뭐야? 네? 점수 좋은 건 뭐야? 바꾸기로 어 터치로 바꿔보라고 부정어 관계로 서치케어 관계로 앞으로 간다고? 서치케어를 앞으로 간다고? 아니 저기요 얘가 앞으로 간다고요? 네. 아니 괜찮아 네. 누가 아픈 거야? 야 부정어가 관계됐잖아 있잖아 부정어 여기서 부정어가 누구야? 네버 그치 그럼 누가 앞으로 가는 거야? 네버 그치 네버리 앞으로 가요 네버리 앞으로 갔어요 자 네버리 앞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그 다음에 써 주어 주어? 어 주어를 써 자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부정어 여기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순으로 했잖아 맞지? 아, 네. 자 제가 할 수 있어 해봐 자 never 익스프레스 왜? 익스프레스가 누구야? 아 동 동사 자 어 여기서 동사가 has 얘가 동사잖아 아, 네. has experienced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have a pp 할 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쓴 게 여기다 쓴 게 첫 번째로 비동사 플러스 s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s 플러스 동사 원형 have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have pp 할 때 이 have는요 무슨 동사입니까? 현재 완료라고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ave pp는요 무슨 동사입니까?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have pp에서 이 have는 뜻이 있어 없어? 뜻이 있니 언니? 뜻이 없죠? 뜻이 없고 시제만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요 얘는 준조동사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게 뭔가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보셨죠? haven't pp 이거 본 적 있어? 그럼 아 오케이 그럼 얘 말고 have you ever been 뭐 이렇게 나온 거 본 적 있니? 네. 뭐 한 적 있니 맞지? 여러분 얘가 조동사만 준 거 봐요 의문사 만들죠? 맞죠? 그 다음에 I haven't eaten a burger 나 햄버거 먹은 적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조동사처럼 쓸 수 있다고 뒤에 나한테 대고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have가 지금 결국에는 얘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재성아 여기서 지금 내가 조동사가 앞으로 나온다 했지 그럼 여기서 얘가 조동사죠 그러면 never 나 뭐 써야 돼? never 나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그렇지 조동사 누가? 여기서 조동사 누가? 그렇죠. Never has. 그 다음에 he experienced 이렇게 써야죠. Experience such care from others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밑에는 조금 보스몹이에요. 밑에는 좀 많이 어려운데요. 나는 자신 있다 선생님. 나는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오케이 맞추는 사람 선생님이 조스 떡볶이 세트 1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하는 사람. 도전한 자가 아름답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딴 건 필요 없어. 아, 다들 부르주는 거 보네요. 아, 떡볶이, 떡볶이 따위냐. 그딴 건 필요 없어. 좋아. 진짜 좋은데?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어, 왜, 왜? 민기한테. 어! 저, 민기, 고! 저 아니지. 어, 나 해봐. 나 아니야. 그럼 도현이가 하고 싶나 보네. 도현아, 해봐. 리를. 리를, 그렇지. 리를 좋아요. 어? Little? No. No? Okay. Little no. 응? Little no, I? 이렇게? 네. Okay, little no, I 다음에. 그냥 똑같지. Little no, I did. 다음에 I would 우초고초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도치로 만들었죠 맞지 도치로 만들었는데 우리 도치로 만들기 전에는요 얘 과거 동사예요 과거 동사인데 과거는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아, new 어 new 좋아 오 일단은 공식적으로 잘 만든 거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요 어 제가 왜 조선 떡볶이 말했냐면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도치에서는 얘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누구를 써야 되냐면요. 누구를. 그래도 도전은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did I know라고 쓰셔야 돼요. 아, 선생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개밥 치려고 해요. 왜 갑자기 did가 왜 살아납니까? 이게 왜 나와요, 갑자기?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자, 선생님이 이거 딱 썼어요 I need study hard 나 이렇게 썼어요 I need study hard 얘는 무슨 뜻이에요? 왜 need로 왜 나왔죠? 그렇죠, 강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도치는 어떤 때 쓰는 거라고? 강조할 때예요 강조할 때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썼을 때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뒤집어지면은요 거의 없어 내가 아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did가 나오는 겁니다. 뭔말인지 이해됐니? 뭔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little did I know that 다음에 I 블러블러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오케이 이거 필기체크 이거 자. 그래서 아까 전에 32번에 32쪽에 밑에 케이스 2의 2번에 나온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거를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나온 게 자 이번에는요 보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 주어가 바뀐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이 보어란 얘기는요 이 보어라는 녀석은요 누구랑 누구랑 붙어다니는 말이죠? 동사랑 보어랑 붙어다니는 말이죠. 자 Mr. Ku 자 그 씨가요 is 어떻게 생겼냐면요 handsome 잘생겼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표정이 다 지금 똥심 표정인데 지금 자 나는 지금 똥심 표정인데 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보호자 나갔지. 이 보호는요 얘랑 얘랑 연관이 있는 말이고 얘에 대해서 설명,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 시간이 있다 반전합니까? 아니죠. 그 시는 잘생겼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잘생겼다라 해서 얘네들이 set-man이에요. 형용사가 그냥 동사처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붙어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뒤집어 얘기하면요 handsome이 맨 앞으로 나가면은요 is는 어떻게 하는가요? 똑같이 따라 나가는 거겠지. 그래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어? 얘들아 내가 이거 정답 써버렸니? happy 얼굴 써있니 너 이거 거에? 네 제기랄 제기랄 자 괜찮아 그럼 그냥 보고 삽시다. 자 those who know the pleasure of doing good or happy 자 좋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후부터 얘가 얘를 꾸며주는 AM이에요. AM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행복하다. 근데 happy가 나오면은요 happy all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붙어다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요 행복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정말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해석에서도 여러분 얘가 중요하니까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밑에 볼게요. 목적어가 앞에 나온 경우는 조치를 안 한다. 여러분 목적어가 앞에 나온 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는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쓴 거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보통 목적어 앞에 나오는 건 수동태가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간 형태고요. 얘는 그냥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경우인데 가끔씩 얘들이 많이 틀려요. He broke up that promise. 그 약속을 그가 broke 깼어. 언제? 일주일 이내 이런 식으로. 원래 얘는요 여기에 있었는데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깼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ere, here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형태 there is there are, here is here are 여러분들 잘 알아요. 뒤에 다음에 그냥 주어 얘한테 수일치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선생님이 이해의 영역으로 넘겨주려고요. 이해의 영역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첫 번째 보시면 there are 24 teams 자, 24개의 팀이 있대요. 뭐 하고 있는? Competing in the tournament. 그 토너먼트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24개의 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맞죠? 그런데 보통 여기가 뒤에가 일반적인 명사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맞거든요. 맞죠? 원래 주어동사 순이 아니라 주어동사는 순이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도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밑에 대명사인 경우는 도치를 한다 안 한다? 도치를 안 한다 밑줄 도치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Here comes the bus. 여기 버스가 온다 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서 명사가 오는 경우는요 동사 주어 순인데 대명사일 때는 Here they come 이라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비교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대명사일 경우는 도치를 안 하는 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여러분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를 이해 행동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필요할까요? 오케이 그럼 넘길게요. 자 이해 행동으로 넘기려면 좀 어려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일단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알았죠? 엔드 포커스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어의 형태에 대해서 봅시다. 자 주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잠깐 하기 전에 33쪽 한번 가봅시다. 33쪽 자 어법제 33쪽 한번 가주세요. 자, 33쪽 보시면은요, there is, there are 다음에는요, 동사 주어 순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보통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옵니다. 대명사는 돼야 하는데, 안 돼. 대명사는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요. 그 결론만 갖고 있으면 돼요, 결론은. 그래서, 얘 너무 쉽습니다. To emergency exist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정답은 어린애겠죠. 어디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1, 2, 그 다음에 밑에 홀수 번호 풀자 1, 3, 5, 7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시간은 1분. 아프신 분은 이상상도 펴셔도 됩니다. 어차피 숫자에 대한 운영이니까 그것도 타이밍이지? 네, 좋아요. 자, 오케이 1분 다 했어. 자, 1분 다 지났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The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한 번씩 시켜볼게요. 자, 이거는요 민기야 첫 번째 정답 뭡니까? 월. 그렇죠, 월이 정답이죠. 위고. 그렇죠. 해부가 정답이죠. 자, 해부가 정답인데 누가 주어니? Some increases. 얘가 주어죠. 그래서 자 한번 뜯어봅시다. 자, there have been 계속 있어 왔대요. 현재 완료네요. 계속 있어 왔대요. 뭐가 있어 왔어? Some increases. 자, 증가가 있어 왔대요. 뭐에 대한 증가? Enhanced care spending. 건강해. 자. 그 건강을 케어하는데 지출하는데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AM이고요. 언제요? This year. 이번 연도에요. 이렇게 해서 ADM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그 다음은 혹시 서영아 이거 풀 수 있겠니? 자신 있게 정답 얘기해봐.
그렇죠. 어린 정답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잘 하셨습니다. In any old building in that are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ADN이에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빌딩이더라도 여기서부터 얘는 꼭 소개해보면 얘도 예를 꾸며주는 AM이겠죠. 어느 오래된 빌딩이라더라도요. 자, 누가 있어? There are mice or rats. 쥐들이나 혹은 rats, 들쥐들이 있다 얘기죠.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고요. 얘랑 얘랑 차이는 얘는 귀여운 거, 얘는 못생긴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자, 밑에 보시면은, 쇼. 자, 밑에는, 자, 이번엔 차이가 한번 해볼게요. 머리. 왜 머리 장갑이니? 선톤이 멋있어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얘가 좋아요. 머리 장갑이죠. On the back of the birthday card. 자, 그 생일 카드 뒤에는요, word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Some funny words. 웃긴 말이 있대요. Written by my son. 내 엄마에게서 쓰여진. 오늘 배운 과거 문장도 나왔네요. 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형인데, 긴 도형에 한번 해볼게요. 아, 3번, 3번, 3번. 해세야 해부야. 왜 해세가 좋습니까? 왜 정답이야? 저가 누구니? 미쳤어 쓴데? 명사리에 쓰는 복수인데? 명사리에서 복수잖아. 해세야 해부야. 해부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얘도요 언니가 들어간 거 있죠? 언니. 언니가 들어간 것도 저번에서 얘도 부정합니다. 근데 부부 문장이에요. 부분문장이 얘가 결국엔 부정화예요. 부정입니다. 그래서요, 언니를 썼다면 최근에서야 이게요. 최근에서야 비로소 have researchers attempted. 자, 뭐 해왔대? 해보니까 얘들아 시도해왔대요. 자, 뭐 하는 걸 시도했습니까? 자, 이때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요. 자, 뭐 하는 걸 시도했을까? To predict. 아, predict. 예측하는 거를 시도해왔대요. How climate change might affect the distribution of disease.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기후변화가 여기서 보시면 얘가 좋아해요. 얘가 좋아요. 기후변화가 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를요. 뭐에 대해서? 그 질병의 그 분배 혹은 분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시도해왔다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잘 하셨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다 적었지?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Nowhere이 나와있어. 4번, 아, 4번 말이야. 자, on the platform. 자, on the platform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뭐까지지? 기억이 안 나. 천이 한번 더 하자. 네? 농담이야. 자, 천이 해봐. 뭐예요? 그게 내 맘이에요. 하려고. 왜 월이니? 왜?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 tired looking old man인과 얘가 전체가 뭡니까? 좋아죠. 전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을 찍어줘야 되고요. 부사구가 나왔네. 자, 그 플랫폼에는요 피곤하게 생긴 피곤해 보이는 그 노인과요 그 다음에 소녀가 월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해서 잘 찍으셨습니다. 잘 찍었다? 잘 풀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자, 뭐뭐가 되어서 비로소니까 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not until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not until the 17th century 17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자 유리 창문 집에서 흔한 특징이 되지 않기에 충분한 조건 비싸지 않았다 이렇게 나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이 밑에를 보시면은 유리 창문 2가 조화가 되네요. 근데 윈도우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동사를요 안 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were를 써야 돼요, was를 써야 돼요. were를 써야 돼, was를 써야 돼. 했으니까 were를 써야 되지. were glass windows. 해서 부정어 조치입니다. 여기에 주어 동사 순으로 주정어 조치예요. inexpensive.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쓰면 되는데 inexpensive가요. 얘는 cheap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cheap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는데요. 무슨 느낌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외국 가가지고 호텔을 찾는데 inexpensive를 쓰는 거랑 cheap을 쓰는 거랑 하나가 딱 차일 거예요. 어떤 게 좀 더 이상한 데 갈까요? cheap. 네 맞습니다. cheap을 쓰면요 그 우리나라 말로 이거예요. 그럴 수 있을지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느낌이 아 좀 싼 거 주세요. 오케이? 이거랑요 inexpensive 하면은 아 좀 비싸지 않은 걸로 좀 부탁드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거 하면 진짜 그냥 방에다가 이불만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에 거 하면 그래도 침대 정도 있을 정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잠깐 짤막한 상식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34쪽인데 34쪽은 다시 한번 우리 유인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필요한 것만 빠른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나 욕심내자. 자, 주어의 형태였는데 자, 주어의 형태 다음 시간에는 베일리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어의 형태는 그냥 첫 번째로 일단 생겨먹은 게 명사구와 명사구와 명사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일은 여러분 열심히 외우시라고. 명사구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습니다. 명사전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고요. 명사절 안에는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렇게 있고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요 됐다음에 주어동사,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 다음에 whether,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얘가 들어갈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if는요 여러분 만약 뭐뭐라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if는요 뭐뭐 그렇죠 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whether 같은 경우는 뭐뭐 인지 아닌지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나와 있는 건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중에서 명사로서 역할하는 녀석은 딱 한 마리밖에 없죠. what밖에 없어요. what 다음에 what이 예 문장에 주어면은 주어 없이 나오고요. 주어가 아니면은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얘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뭐뭐는 것으로 해석되고 얘는요 목적어 사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의문사는요 이 의문사는 간접 의문문으로 주어 동사 소리로 나오고요. 얘도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하고 의문사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할 때 얘네들 이 전체는 무슨 취급을 하셔야 됩니까? 이 전체는 무슨 취급을 해야 되지?
단수칙. 그렇죠, 단수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칙. 지금 사실 뒤에도 보시면 이 if 안에 will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해놨어요. 근데 오늘 안에 하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싹 됐으면 다시 34쪽 가봅시다. 34쪽. 자, 34쪽인데 자, 34쪽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랑 자, 투부정사, 구 명사절, 주어, 다음에 단수동사가 있는데 왜? 얘네가 단수취급이니까 동사 단수취급이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정리를 싹 했으니까 여러분은 얘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밑에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자, 자, 뭘 가지는 거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뭡니까? 동명사고예요. 이 전체는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는요. 당신을요, into an active listener. 능동적인 청취자로 바꾼다. 여러분, getting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transforms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into에 대한 것 쳐주세요. into. into라는 명사는요, 여러분, 이 전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정답의 근거로도 수입되고 하는데, into는요, 맞아요. 첫 번째로 뭐뭐, 안으로라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쓰는 게, 변화의 결과까지 써주세요. 변화의 결과까지. 당신은 뭘로 바꿔? 이 변화의 결과가 뭐예요? 능동적인 청취자라고.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해서 into를 쓰는 이유가 3번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When alien life actually exists 이렇게 하세요. 자, 외계인의 삶이 진짜로 존재하는지는요 여전히 uncertain question, 여전히 지금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라고 했어요. Whether 전체 이하는요 주어니까 무슨 지금? 탄수칙, 이슬라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자, 좋아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라. 조금만 더. 거의 다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자, 35쪽 한번 가볼게요. 35쪽. 자, 35쪽은 사실 선생님이 준 거에도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거 그냥 볼 필요 없이 바로 가볼게요. 바로. 자, each랑 every입니다. each랑 every는요. 자, 무슨 취급이라면 자, 거기 단수 동사에서 단수 동그라미. each랑 every는 단수 취급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every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이라는 뜻인데 우리 단수 취급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었죠? every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버스는요. 복수 동사 밑줄.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Everybody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was랑 뭘 중에서 was가 정답이 되겠죠. 밑에는요 was of my shoes 내 신발들이요 지금 was가 나왔으니까 복수칩이니까 were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건 쉬우니까 금방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있는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복수 동사라고 나와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어모한 사람들 밑줄 어모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요 복수 동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the poor 가난한 이가요 often 종종 have to do 예를 써야겠죠. 복수 명사니까요. have to do without essential care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필수적인 건강 케어 없이 have to do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do without 밑줄 얘는요 해석할 때 뭐뭐 없이 지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필수적인 그 헬스케어 없이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이다. 자, 마지막 거 케이스 4번. 솔직히 케이스 4번 부분 표현 나오면 오브 플러스 명사는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잘 안 나와요.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책에 있는 거, 기왕 있는 거 그냥 좀 풀고 같이 넘어가자고. 이제 또 뭐라 내신 수도 어떻게 되지? 자, 부분 표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어디였지?
all of 명사, of, most of 명사, some of 명사, half of 명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명사에 따라서, 이 명사에 따라서 얘가 단수면은 똑같이 단수 취급, 얘가 복수면은 똑같이 복수 취급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까지 다 포함이에요.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잘 짧아 크게 막아 넘긴다 얘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기 여러분 34쪽, 34쪽에 홀수 번호만 하고 음소 끝낼게요. 34쪽에 밑에 1, 2, 3, 4, 5 있는 것 중에서 홀수 번호만 하고 음소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다 문제는 풀었죠?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숙제는요, 페이지 32에서 39, 공문 분석이랑 문제 풀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닛 2 했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빨리 나갈 겁니다. 훨씬 더 빨리 나갈 거예요. 32에서 39 초까지 공문 분석이랑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임은 클리닉 챙겨 오셔야 됩니다. 선임은 클리닉 챙겨 오셔야 되고 단어 클리닉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단어 클리닉이랑 그 다음에 독후감 제로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법급 책 다 사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